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제가 전기차 중에서 가장 애정하고 가장 좋아하는 모델의 시승기를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사실 저는 전기차를 사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크지 않은 소비자입니다.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는 내연기관에 더 매력적인 모델이 많고 제 마음을 그렇게 흔들만한, 제 가슴을 막 그렇게 뛰게 만들만한 매력적인 전기차가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내연기관을 고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차를 타보고 그 생각이 조금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원래도 이 차를 제가 전기차 중에서는 가장 애정하고 좋아했었거든요. 그런데 1박 2일 동안 조금 길게 타봤습니다. 이전에도 이 차를 잠깐 타보긴 했었지만 이렇게 1박 2일 동안 온전하게 이 차를 느껴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베이스였고 오늘은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그레이드의 모델이기 때문에 오늘 시승기는 저처럼 아직까지는 내연기관에 더 매력을 느끼셨던 분들이 좀 더 집중해서 보신다면 전기차도 괜찮겠다 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주인공은 바로 포르쉐 최초의 전기차 타이칸 GTS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 저는 아직까지는 내연기관에 좀 더 끌리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 이유를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제 주변에서도 너는 왜 전기차 안 사냐, 전기차 많이 타봤을 텐데 전기차의 매력이 없었냐 라고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진지하게 나는 왜 전기차에 안 끌리지 라고 제 자신에게 물어봤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뭐 브랜드 밸류나 운동 성능이나 그 차가 가지고 있는 감성적인 부분, 그리고 저는 또 헤리티지, 아이코닉함 이런 걸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포르쉐라는 브랜드에서 여전히 911이라는 모델을 가장 선망하고 동경하면서 드림카로 갖고 있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사실 전기차는 최근에 이제 등장한 드라이브트레인이기 때문에 뭐 헤리티지나 아이코닉함을 내연기관 대비해서 갖고 있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전기차들은 뭐 헤리티지나 아이코닉함 대신에 특히나 이 포르쉐 타이칸 같은 경우에는 조금 힙하고 핫함으로 그런 부분을 커버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단편적인 예로 보면 뭐 인플루언서 분들이나 연예인분들, 특히나 이 포르쉐 타이칸 같은 경우에는 여성 인플루언서 분들과 여성 연예인들의 많은 픽을 받는 차량입니다. 사실 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인플루언서 분들, 연예인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그런 힙한 차는 메르세데스 AMG G63이었습니다. 사실 G박에 나면 연예인의 차, 인플루언서의 차 이런 느낌이 강했는데 요즘에는 G63에서 이 타이칸으로 많이 좀 갈아타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포르쉐 타이칸이 힙하고 핫하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타이칸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 포르쉐의 저변을 넓히는데 혹은 문턱을 좀 낮추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포르쉐에서 가장 많은 판매량을 보이는 건 카이엔인데 그게 무슨 소리냐? 라고 생각을 분명히 하실 텐데요. 맞습니다.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포르쉐 라인업 중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건 SUV 모델인 카이엔입니다. 포르쉐 타이칸이 가장 많이 판매되는 포르쉐 라인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접근성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카이엔 SUV 너무 좋죠. 그런데 우리가 포르쉐라는 브랜드를 떠올렸을 때 당연히 911, 911에서 그 뿌리가 시작되고 거기서 이제 가지치기를 해서 다른 모델들이 파생되는 그런 브랜드인데 그래서 근본적으로 레이시한 감성 그리고 운동 성능 이런 것들을 소비자분들께서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포르쉐 SUV? 아 물론 좋겠지. 물론 좋은데 나는 정말 포르쉐다운 포르쉐를 타보고 싶어 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실 겁니다. 그런데 뭐 911, 911이나 718을 타면 문도 두 개고 뭐 718을 사람도 두 명밖에 못 타고 여러모로 좀 데일리로 타기에는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좀 불편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요 이 타이칸이 문도 4개고요 그리고 911과 가장 큰 차이점은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옵션이긴 하지만 에어 서스펜션을 적용해서 데일리로 타기에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스포츠성을 가지고 있는
세단을 타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장르적으로나 세그먼트적으로 봤을 때 기존의 포르쉐에게 없었던 그 딱 공간을 채워주는 모델이 타이칸이었고요. 또 소비자분들이 많이 원하는 그런 사이즈, 그런 공간을 갖고 있는 모델이 포르쉐 타이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야, 그 포드 파나메라 있잖아. 물론 파나메라 있죠. 파나메라도 있지만 대략적으로 포르쉐가 2억이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서 2억을 모으셨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 할부로 해서 포르쉐를 구입을 했어요.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이 그거 너 유지 어떻게 할 건데, 사는 건 가능하지만 이게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슈퍼카 브랜드나 뭐 이런 스포츠성을 갖고 있는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뭐 기름값이나 자동차세나 그 외 기타 등등의 비용들이 유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차를 사는 건 가능하지만 유지하는 게 쉽지 않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타이칸은 전기차이기 때문에 유지비 부분이 훨씬 더 많이 세이브가 된다라는 것이죠. 뭐 파나메라나 911과 비교해 봤을 때 뭐 유류비와 전기세 같은 경우 뭐 유류비는 당연히 고급률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뭐 리터당 1900원, 2000원 그래서 뭐 15만원씩 넣어서 갈 거리를, 타이칸 같은 경우에는 뭐 완속을 했을 때 2만원 정도면 4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류비 측면에서도 비교가 안 되고요. 뭐 매년 내는 자동차세라든지 그리고 타이칸은 엔진오일, 뭐 미션오일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각종 메인터넌스에 드는 비용도 확실하게 많이 세이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포르쉐 너무 사고 싶은데 나는 유지비가 걱정돼서 살 수가 없었어 라고 하셨던 분들에게 신세계가 열린 거죠. 포르쉐인데 유지비가 굉장히 저렴하네 라고 느껴지는 차가 바로 이 타이칸입니다. 그래서 물론 타이칸의 금액은 비싸지만요, 그런 유지비 측면으로 봤을 때 문턱을 낮추는데 좀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지금 타고 있는 타이칸 GTS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칸은 국내 여러 가지 라인업들이 있습니다. 베이스, 4S, GTS, 터보, 터보S 그리고 최근에 뭐 페이스리프트 모델에서는 터보 GT까지도 공개가 되었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타고 있는 건 페이스리프트가 되기 전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는 GTS라는 트림이고요. GTS가 타이칸 중에서는 가장 늦게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GTS 리뷰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GTS는 처음 타봅니다. 베이스 모델은 몇 번 타봤었는데 GTS 모델은 처음 타보고, 일단 GTS 모델의 첫인상이 굉장히 좋았어요. 베이스 모델로 타이칸을 몇 번 보긴 했지만 외관에서 봤을 때도 GTS 전용 디자인이 들어가 있었고, GTS라는 트림은 베이스나 뭐 4S 대비해서 훨씬 더 높은 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GTS에 들어가는 모터 같은 경우에도요, 터보에 들어가는 모터를 조금 조율해서 만든 모터라고 합니다. 뭐 내연기관차로 치면 좀 같은 엔진, 같은 뭐 V6, V8 엔진인데 좀 디튠한 엔진이다, 디튠한 모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이칸 GTS가 내는 출력은 517마력에 토크 86.7입니다. 그런데 런치 컨트롤 통해 출력을 낼 경우에는요, 그 출력은 598마력, 약 600마력 정도의 출력을 내는 어마어마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포르쉐 타이칸에는요, 인디비주얼 모드를 포함해서 총 5가지의 드라이브 모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인지, 노멀,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까지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는 노멀로 리뷰를 하느라고 주행을 했는데 스포츠로 한번 바꿔서 지금 속도가 꽤 높은데 이 속도가 아무리 속도를 내더라도 전혀 출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전기차니까 속도를 올릴수록 좀 힘이 빠진다라는 느낌을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느낌은 거의 처음 느껴보는 그런 전기차에서의 가속력이에요. 그래서 타이칸 GTS만이 가지고 있는 옵션적인 특징은요, 기본적으로 3챔버 에어 서스펜션이 탑재됩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PASM이라는 이 서스펜션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옵션까지도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하위 트림에서는 옵션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GTS는 기본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 포르쉐 911, 포르쉐 911과 타이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에어매틱 서스펜션의 유무입니다. 물론 옵션으로 넣었을 때, 그러니까 타이칸은 에어 서스펜션을 옵션으로라도 넣을 수 있지만 911은 아예 에어 서스펜션 선택 자체가 불가합니다. 아예 제공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처럼 포르쉐 911을 오래전부터 막 선망해왔던 사람들은 911을 탔을 때 승차감이 좀 불편하더라도 그래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고 스포츠카 타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은 분들이 911을 타신다면 아, 911 너무 불편한데?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이 포르쉐 타이칸은 굉장히 좋은 대체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타이칸 GTS에 적용된 3챔버 에어 서스펜션과 PASM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아마 PASM은 포르쉐 옵션 한번 넣어보셨던 분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PASM은 포르쉐 액티브 서스펜션 매니지먼트라는 옵션인데요, 말 그대로입니다. 이 서스펜션을 매니지먼트 해주는 옵션이에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 댐핑 압력을 조절해서
단단함의 세기를 조절하는 옵션이 PASM입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나 승차감에 큰 도움을 주고요. 3챔버 에어 서스펜션 역시나 승차감에 도움을 주는데 에어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높낮이를 조절하는 겁니다.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도 에어 서스펜션이 있어서요. 스마트 리프트 기능을 통해서요. 20mm를 들어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딱 봤을 때 턱이 낮을 것 같은데 하부가 긁힐 것 같은데 내 차가 손상을 입을 것 같은데 라고 했을 때는 리프트 이렇게 차를 띄워서 그걸 무난하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높이고 낮추고 할 수 있는 게 에어 서스펜션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PASM이요, 단단함의 세기를 조절해주고 에어 서스펜션이 높낮이를 조절해주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더해져서 타이칸이 굉장히 좋은 승차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어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2챔버 방식이 아니라 3챔버 방식입니다. 3챔버 방식의 특징은 압축과 완축 그리고 밸런싱 챔버까지 있기 때문에 2챔버만 제공하는 서스펜션 대비해서 밸런싱 챔버가 항상 차의 밸런스를 잡아서 최적의 승차감을 구현해낸다라는 부분이 큰 장점입니다. 그게 2챔버와 3챔버의 차이점인데 이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서스펜션의 높낮이도 바뀌게 돼요. 지금 제가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바꿨는데요.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는 22mm가 낮아집니다. 그리고 더불어 레인지 모드로 놔도 22mm의 서스펜션이 낮아져요. 이 레인지 모드가 뭐냐면 주행거리를 20km 정도 더 늘릴 수 있는 모드입니다. 그래서 조수석 디스플레이도 끄고 뭐 기타 전자장비들도 최소화해서 이 주행거리를 좀 더 넓힐 수 있는 모드가 레인지 모드인데요. 레인지 모드에서는 왜 서스펜션을 낮추냐면 이 공기저항 개수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이 차가 높으면 아무래도 저항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차체를 좀 더 낮춰서 이 스트림이 좀 더 유연하게 흘러나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스포츠 플러스에서는 당연히 운동 성능을 위해서 낮추는 거고요. 레인지 모드에서는 공기저항 개수를 좀 더 줄이기 위해서 이 높이를 낮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속도에 따라서도 낮춰지게 돼요. 90km를 넘겼을 때 10mm가 낮아지고요. 180km를 넘겼을 때도 22mm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된 타이칸 같은 경우에는요. 컴버트,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이렇게 승차감을 구현해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컴버트가 가장 편안하고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 스포츠 서스펜션이 타이칸 GTS랑은 가장 좀 궁합이 잘 맞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스포츠 서스펜션도 생각보다 편해요. 그리고 제가 이 포르쉐 타이칸에서 가장 매력을 느꼈던 부분, 다른 전기차들과 비교했을 때 제가 왜 포르쉐 타이칸은 만족스러워하는지, 왜 이 전기차는 사고 싶어하는지 말씀을 드려보면 바로 이 핸들링입니다. 이 핸들링이 그 여타 다른 전기차에서는 느껴볼 수 없었던 그런 반응성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지금 타고 있는 타이칸 GTS에는요, 옵션으로 리어 엑셀이랑 파워 스티어링 플러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 스티어링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50km 이하에서 핸들을 돌렸을 때 핸들을 좀 더 빠르고 편하게 돌릴 수 있게끔 보조를 해주는 기능이고, 리어 엑셀 같은 경우에는 고속주행에서는요, 앞바퀴와 같은 방향, 동방향으로 뒷바퀴를 꺾어주고, 이제 저속에서는 앞바퀴와 반대 방향, 역방향으로 이제 뒷바퀴를 조향해 주어서 유턴할 때라든지 주차할 때 회전 반경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리어 엑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원래도 핸들 반응이 민감하고 민첩한데 리어 엑셀까지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핸들 반응이 정말로 즉각적입니다. 그 어떤 전기차보다도 즉각적이고요. 또 지금도 방지턱을 넘는데요. 지금 제 컴포트 모드거든요. 이 타이칸 GTS인데도 이렇게 편안한 승차감이 나온다라는 건 정말 놀라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핸들링에 대한 부분은 잠시 후에 일부러 제가 오늘 시승 코스를 와인딩이 있는 코스로 잡았거든요. 지금 와인딩 코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르쉐 타이칸 역시나 전기차이기 때문에 회생제동을 끄거나 켜거나 혹은 인텔리전트 회생제동까지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사용하냐면 이 스티어링 휠 왼쪽 부분에 보면 약간 배터리 모양으로 이렇게 화살표가 원형으로 되어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회생제동을 제가 오토로 해놨어요. 오토 회생제동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ACC를 내가 일부러 켜진 않았는데 기본적으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항상 켜져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오토 회생제동을 쓰게 되면 내가 주행을 하면서 앞차랑 가까워지잖아요. 그때 엑셀 페달 떼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차가 속도를 줄입니다. 앞차를 인식해서 앞차와 일정거리를 유지하면서 더 안 가까워지게끔 속도를 줄여주게 돼요. 그래서 이게 반자율 주행을 안 쓰고 있지만 쓰는 것처럼 해주는 그런 회생제동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편합니다. 이게 뭐 메르세데스 벤츠나 BMW나 다른 브랜드에도 있긴 한데 이 인텔리전트 회생제동 오토로 해놓게 되면 진짜 편해요. 이거는 뭐 타이칸 오너분들이 쓰고 계실 수도 있고
안 쓰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요거 한번 써보세요. 진짜 편합니다. 그래서 요 버튼을 누를 때마다, 지금은 껐거든요, 회생제동을 아예 끄면 그냥 내연기관차처럼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물론 차를 잘 아시는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차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을 이 차 운전석에 태웠을 때는 그냥 내연기관차 아니야? 라고 느끼실 만큼의 회생제동 개입이 거의 안 느껴져요. 그리고 한번 눌렀을 때는 회생제동이 좀 세게 들어오는 그런 모드입니다. 그래서 총 세 가지라고 보면 돼요. 회생제동을 끄거나, 회생제동을 켜거나, 아니면 오토 회생제동을 사용하시거나. 그리고 회생제동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 사실 내연기관차는 이 브레이크를 밟을 때마다 운동에너지가 열에너지로 그냥 방출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전기차는 그 열에너지를 다시 회수해서 운동에너지로 만드는 게 이제 회생제동의 개념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타이칸 같은 경우에는요, 브레이크 패드 요 수명이 무려 6년이나 지속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놀라운 부분이었는데, 뭐 내연기관 폴시를 보게 되면 뭐 브레이크 패드나 디스크 로터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타이칸 같은 경우에는 회생제동으로 또 이 브레이크의 수명까지도 더 늘려준다라는 것도 장점이에요. 그리고 가장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은 바로 이 차의 주행거리겠죠. 이 타이칸 GTS의 공인 인증 주행거리는 317km입니다. 이 스펙보드에 나와 있는 게 317km인데, 제가 이 차를 받았을 때 100% 완충이 되어 있었고요. 그때 주행 가능한 거리는 407km였습니다. 그래서 공인 주행거리보다 무려 90km가 더 많은 주행거리였고요. 오늘 기온은 꽤나 높은 편입니다. 완전 봄 날씨예요. 지금 14도입니다. 전기차들이 가장 운행하기 좋은 그런 컨디션이에요. 14도고. 근데 지금 차 안에 있으면 덥잖아요. 그래서 제가 에어컨을 계속 틀어놨거든요. 저는 막 괜히 전기차 산다고 해서 이것저것 아끼고 연비주행하고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냥 내연기관파이기 때문에 그냥 더우면 에어컨 틀고 추우면 히터 틀고, 아니 그게 맞는 거잖아요. 아니 내가 왜 차를 타는데, 내가 쾌적하려고 차를 타는데, 전기차 탄다고 뭐 더운데도 에어컨 안 틀고 추운데도 히터 안 틀면은 그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제가 내연기관차 탔을 때랑 같은 컨디션으로 지금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연비 주행을 하지도 않았고요. 굳이 막 등에서 땀 나는데 막 에어컨 안 틀고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실내 온도는 20도로 맞추고 송풍 세기는 1단계로 켜놨습니다. 잔잔하게. 그리고 이 차의 공인 전비가 또 3.1 정도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막 연비 주행을 안 했음에도, 전비 주행을 안 했음에도 현재 트리컴퓨터 상에 나오는 건 4.7입니다. 4.7이면 이 공인 전비보다도 훨씬 더 높은, 공인 전비를 상회하는 그런 수치인데요. 제가 좀 더 전미주행을 한다면 5 이상도 거뜬히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 타이칸 오너분들의 후기를 보면 5 이상 마킹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비는 생각보다 상당히 좋은 편이다. 실제로 내연기관의 포르쉐 모델들을 타봐도 연비가 굉장히 좋아요. 뭐 718 박스터나 카이맨 보더라도 두 자리 이상 나오는 건 기본이고요. 911도 생각보다 연비가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연기관 시절에는 포르쉐를 절대 이 스펙보드에 있는 수치만 보고 믿지 말라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건 전기차 시대에 와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포르쉐는 실제로 타보면요, 뭐 이 제원상에 나와 있는 출력보다도 더 높은 출력을 내고 가속력도 훨씬 더, 나와 있는 제력백보다도 더 빠르게 체감이 되기 때문에, 이 타이칸 GTS도 주행거리가 317에 출력이 517마일 이러지만 이 체감되는 건 그보다 훨씬 더 높은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와인딩 구간에 왔습니다. 그래서 모드를 일단은 스포츠로 먼저 한번 바꿔보고 주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타이칸 GTS 스티어링 휠은 림이 그렇게 두껍지 않습니다. 이 두께가 얇기 때문에 뭐 남성분들이나 여성분들, 특히나 여성분들이 잡기에도 그렇게 두껍지 않은 편이어서 그 그립감 자체는 되게 좋은 편입니다. 좀 더 두꺼운 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약간 얇다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주행하면서 느끼기에는 딱 좋은 정도의 굵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직경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잡아서 돌리기는 정말 컴팩트해요. 그래서 스포츠 모드에서 지금 휠 스펙은 21인치가 끼워져 있고요. 당연히 앞 타이어보다는 뒷 타이어가 더 넓은 스펙을 갖고 있습니다. 달리기에 최적화된 스펙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제가 지금 타고 있는 타이칸 GTS에는 옵션으로 PDCC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PDCC 뭐냐면 포르쉐 다이나믹 셰시 컨트롤이라고 해서, 이것도 말 그대로 이 셰시를 컨트롤해주는 그런 옵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처럼 코너를 돌게 되면 SUV가 아님에도 당연히 뭐 물리적으로 이렇게 롤이 한쪽으로 차가 쏠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이제 그걸 최소화해주는, 극단적으로 줄여주는 전자식 액티브 롤 제어 시스템이 바로 PDCC 옵션입니다. 그 옵션까지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타고 있는 타이칸 GTS에는요,
무려 옵션만 4,5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는데 주행에 필요한 옵션들은 모두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헤어핀 같은 코너를 방금 돌았는데요. 지금 스포츠 모드임에도 이 정도의 성능을 보여준다라는 건 지금 핸들을 요만큼만 꺾어도 바로바로 반응해주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핸들링 반응이 너무나도 좋다. 그게 이 와인딩 코스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부분이고 스포츠 플러스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PASM, 이제 댐핑 컨트롤이 가장 단단해지는 그런 모드입니다. 댐핑 컨트롤이 스포츠 플러스로 바뀌고 그리고 에어매틱 서스펜션이 높이를 22mm 낮춰서 아주 퍼포먼스 드라이빙을 하기에 최적화된 세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왼쪽 디스플레이에 PDCC 화면을 띄워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PDCC가 뭐 초당 어떻게 반응하는지까지도 이 디스플레이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몸이 이렇게 기울어져서 차가 이쪽으로 쏠리면 그 반대쪽에 이렇게 계속해서 작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걸 보는 재미도 꽤나 쏠쏠합니다. 와인딩이 너무나도 그냥 쉽게 끝나버렸어요. 지금 스포츠 플러스로 방지턱. 스포츠 플러스도 막 엄청 딱딱한 정도는 아닙니다. 막 슈퍼카가 주는 그런 엄청 하드한 세팅은 아니기 때문에 스포츠 플러스의 서스펜션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요. 또 만약에 좀 더 하드함을 원하셨던 분들에게는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데일리로 타기에는 확실히 편하다라는 게 타이칸이 주는 가장 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엔 다운힐 와인딩 코스 가볼 텐데 이 브레이크 담력은 일반 911보다는 좀 더 유순한 편입니다. 막 그렇게 빡빡 꽂히는 뭐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 옵션이 안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브레이킹이 그렇게 막 내다 꽂는 바닥에다 정말 이렇게 꽂는 그 정도의 이 담력은 아니고요. 사실 제가 이 타이칸 모델을 처음으로 경험한 게 지금으로부터 3년 전 포르쉐 월드 로드쇼에 이제 참석해서 용인 스피드웨이 서킷에서 이 타이칸 터보를 처음 타봤거든요. 그때는 포르쉐 전 라인업을 서킷에서 타볼 수 있기 때문에 각각 모델의 특징들을 온전히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행사인데 그때 이제 타이칸에서 가장 놀랐던 부분이 911보다 코너링 성능이 더 좋았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건 3년이 지난 지금 일반 공도에서 느껴보더라도 그 생각에는 전혀 변함이 없어요. 지금 제가 계속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놓고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기존의 912나 718 혹은 다른 포르쉐 라인업의 GTS를 경험하셨던 분들에게는 GTS인데 왜 이렇게 좀 편안하지? 라고 해서 아쉬움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엄청 깊은 코너였거든요. 와, 이 코너를 이렇게 돌아나가네. 그리고 911 GTS나 718 GTS가 갖고 있던 가장 큰 특징이자 매력이 배기 사운드였거든요. 일반 노멀 모델 대비해서 GTS가 갖고 있는 배기 사운드가 큰 메리트였는데 지금 이 차는 그런 배기 사운드가 없기 때문에 더욱더 그 GTS만이 갖고 있는 매력이 조금은 희석되었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번엔 포르쉐 타이칸 GTS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르쉐의 반자율 주행에 대한 리뷰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궁금했던 부분이어서 한번 좀 길게 써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핸들 왼편에 있는 레버 중에서 밑에 있는 레버 통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고요. 끝에 있는 버튼을 이렇게 안쪽으로 눌러주면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상태에서 속도를 올리고 내리는 게 이렇게 바깥쪽으로 밀면 속도가 올라가고 몸 안쪽으로 당기면 속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쭉 밀면 10km씩 증가하고요. 살짝살짝 밀면 1km씩 증가합니다. 그리고 앞차와 차간 거리는 또 안쪽에 버튼이 있어요. 그 버튼을 통해서 늘리고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속도는 80으로 맞추고 타이칸 GTS에게 운전을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지금 타이칸 GTS가 계속 운전하는 겁니다. 제가 직관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양손 들고 있을게요. 지금은 차가 트래픽이 한 67km 정도 가는 거고 핸들 잡으라고 뜨는데 이 터치론 연장이 안 돼요. 터치론 연장이 안 되고 살짝 잡아서 흔들어 줘야만 연장이 됩니다. 즉 정전식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앞차 차간거리는 적절히 유지하면서 가고 있는데 뭐 다른 브랜드 뭐 메르세데스 벤츠나 BMW 현대 기아랑 비교했을 때는 어떠냐라고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해당 브랜드들과 비교했을 때는 뭐 차간거리 조절이라든지 갑자기 앞차가 속도 냈을 때 갑자기 앞차가 속도를 줄였을 때 그때는 굉장히 스무스합니다. 그런데 이 차선의 딱 정중앙을 유지하는 게 살짝 부족하다라고 느껴져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지금도 살짝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아마 여기 있는 카메라로 잡히지 않을까 싶은데 딱 정중앙을 유지해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살짝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차선을 벗어나지는 않는데 이 정중앙을 꾸준히 유지해서 가는 능력이 살짝 아쉽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보조를 받기에 부족한 정도는 아니고요. 보조를 받기에는 충분한데 다른 브랜드, 잘 되는 브랜드랑 비교해 봤을 때는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 지금도 앞에 차가 없어서 쭉 속도를 내다가요. 앞에 차가 껴서 속도를 자연스럽게 줄였습니다. 사실 제가 최근에 리뷰했던 레인지로버 같은 경우에는 훅 나갔다가 훅 줄어들고 약간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뭐 레인지로버보다는 포르쉐 반지알주행이 좀 더 나은 것 같고 뭐 벤츠나 BMW, 현대기아, 제네시스보다는 조금 아쉽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핸들 잡으라고 뜨고 이렇게 살짝 흔들어주면 또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시승하고 있는 포르쉐 타이칸 GTS는 세형 모빌리티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성수 포르쉐 센터가 가까워서 성수 포르쉐 센터에 방문해서 이 타이칸 GTS를 지금 타고 있는데요. 저도 이번에 성수 포르쉐 센터를 처음 가봤습니다. 1, 2층은 신차 쇼룸이었고 그리고 또 뭐 티나 뭐 커피를 마실 수 있는 포르쉐 플라츠라는 뭐 카페도 마련되어 있었고 3, 4층은 인증 중고차까지 한 건물에서 모두 다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르쉐 인증 중고차까지도 한 건물에서 만나볼 수 있었다라는 게 인상적이고 신차, 중고차 서비스까지도 모두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접근성은 좋은 것 같습니다. 성수동에 있기 때문에 뭐 가까운 역으로는 장안평역이 있었고요. 뭐 차로 방문하기에도 접근성이 상당히 용이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급속 충전기도 5기나 있었습니다. 포르쉐 전용 급속 충전기도 5기나 있었기 때문에 뭐 포르쉐 오너분들이 충전하는 데 있어서도 불편함 없이 아주 빠르게 충전할 수 있을 것 같았고요. 그리고 포르쉐 타이칸 GTS에는 정말 여러 가지 옵션이 있어요. 이 차는 특히나 또 4,500만원어치의 옵션이 들어간 어마어마한 차량이긴 한데 그 중에서 인상적인 부분 두 개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사운드였습니다. 이 차량은 부메스터 3D 사운드가 들어가는데 스피커만 무려 21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르쉐 기본 사운드는 사실 그렇게 긍정적인 피드백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 부메스터 옵션이 들어간 이 타이칸 GTS에서 제가 평소에 즐겨 듣던 음악을 타보니까 뭐 랜드로버나 레인지로버에 들어가 있는 메리디안 제가 그거는 매일 듣기 때문에 메르디안보다도 확실히 좋았고요. 뭐 타 브랜드랑 비교해 보더라도 상당히 높은 그레이드의 사운드를 들려줬습니다. 그래서 음악 듣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부메스터 옵션은 꼭 넣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 타이칸 GTS에 적용된 엄청 매력적이고 좀 힙한 옵션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베리어블 라이트 컨트롤이라는 옵션이 있어요. 뭐 개별적으로 이 썬루프 라이트를 조절한다라는 그런 옵션인데 지금 이 썬루프를 보게 되면 그냥 통창으로 돼 있습니다. 파노라마 썬루프가 아니어서 따로 이 선블라인드가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국산차나 뭐 메르세데스 벤츠나 BMW를 타보게 되면 파노라마 선루프가 적용되었을 때 선블라인드가 있잖아요. 그런데 마치 테슬라처럼 선블라인드가 없는 그냥 파노라믹 글라스 루프입니다. 그래서 이 선루프는 개방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 파노라믹 글라스 루프가 이 덮개가 없다 보니까 여름에 덥고 그리고 눈이 부시고 약간 이러한 단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타이칸 GTS는 그걸 해결했습니다. 어떻게 해결했냐면 지금 차가 막혀서 정차 있으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천장 자세히 한번 보세요. 지금 움직이죠? 이렇게 총 9개의 파츠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제 이 컨트롤에 따라서 지금 어두워졌다가 밝아졌다가 이렇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파노라믹 글라스 루프지만 따로 뭐 애프터마켓 제품을 사서 뭘 붙이거나 뭐 썬팅을 엄청 진하게 하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컨트롤 한 번으로 완전 무광, 완전 그냥 어둡게 해버릴 수도 있고 완전 밝게 해서 그냥 햇빛을 다 받아들이실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힙한 옵션이 이 타이칸 GTS에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옵션 사양이긴 해, 옵션 사양이긴 한데 타이칸 GTS에 이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옵션도 넣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낮에 찍을 때도 되게 눈이 부셔가지고 이걸 그냥 무광,
다 어둡게 처리했더니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정말 그냥 차양막을 친 것처럼 빛을 차단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옵션이었고, 혹시나 뭐 뒤에 사람이 타거나 옆에 누군가 탔을 때 이런 걸 시각적으로 보여줬을 때 포르쉐에는 이런 옵션도 있다, 굉장히 힙한 옵션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틀 동안 타이칸 GTS를 타보면서 느낀 점은 전기차 중에서 포기한 게 하나도 없는 전기차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요즘 전기차들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뭐 공기역학계수나 항속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디자인을 포기한 브랜드도 있고요. 혹은 뭐 실내 인테리어를 봤을 때 친환경을 위해서 이런 소재 고급감을 포기하고 약간 원가 절감을 한 흔적들이 많이 보이는 차량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시대로 되면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그냥 감수해야 되는 건가. 그래서 전기차가 되면서 뭐 디자인이라든지 실내 소재 이런 부분들을 포기하는 브랜드도 있었는데, 포르쉐 타이칸 GTS는 그런 부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디자인도 갖췄고요. 그리고 실내를 보게 되면 사실 뭐 911과 실내를 비교했을 때 전기차에서 원가 절감을 했다, 물론 이거 옵션으로 다 넣을 수 있는 거긴 하지만, 내연기관 포르쉐와 비교했을 때 전기차여서 소재가 아쉽다, 인테리어가 좀 덜 고급스럽다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타이칸이 디자인을 멋스럽게 만드느라 공기역학계수를 포기했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이 차의 공기역학계수는 0.22CD입니다. 전기차 중에서 공기역학계수 가장 낮은 차가 이제 아이오닉6가 0.20CD로 알고 있고, 메르세데스 벤츠 EQS도 0.20CD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차랑 0.02CD밖에 차이가 안 나요. 물론 뭐 0.02CD면 공기역학계수에서 많이 차이 나는 거긴 한데, 0.02 차인데 이런 디자인을 만들어냈다 라는 건 또 포르쉐가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디자인도 챙기면서 공기역학계수도 챙겼고, 실제 주행거리는 317km로 인정을 받았지만 제가 타보니까 400km 이상은 주행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물론 막 영하 10도, 영하 5도 이런 온도에서는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제가 주행하는 컨디션에서는 400km 이상을 충분히 보여줬기 때문에, 제 라이프 스타일은 사실 장거리가 그렇게 많은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주행거리라면 뭐 일주일에 2번, 3번 정도만 충전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리뷰로 익스테리어랑 인테리어 어떤 옵션들이 들어가 있는지, 어떤 옵션들을 넣었길래 옵션값이 4,500만원이 나왔는지 그 부분을 자세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패신저 디스플레이, 조수석 디스플레이는 어떤 기능을 하고 또 어떤 걸 쓸 수 있는지, 이 상세 메뉴들은 어떤 게 있는지 그 부분을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타이칸 GTS에 대한 시승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고요. 2편에서도 좀 더 자세하게 타이칸 GTS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아직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